이 시리즈는 스태츠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오늘은 How to Barbecue 3장 스페어립입니다. 자, 스페어립이 어디에 있는 부위인지 아시나요? 스페어립은 삼겹살, 이 배 쪽에 붙어 있는 갈비인데, 자, 저를 돼지라고 생각하고 옆을 딱 보면은, 자, 원래는 갈비가 등에서부터 이 배 쪽까지 이어져서 내려오죠. 여기를 이제 등심과 삼겹살 기준으로 뼈를 딱 자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심 쪽에 붙은 게 로인립, 이쪽에 있는 게 스페어립입니다. 이제 돼지갈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갈비뼈가 보이는 방향을 앞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쪽에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에 이렇게 갈매기살이 있어요. 이 갈매기살을 먼저 손질에게 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마구리뼈를 잘라줄 건데, 마구리뼈는 여기에 있는 큰 뼈가 마구리뼈예요. 이거와 이 갈비뼈 사이에 칼을 넣으면은 연골이 딱 느껴지거든요. 연골을 따라서 칼을 넣으면은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얇은 부분을 손질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도려내는 이유는 5시간 이상 훈연하게 되면은 앞에 이런 얇은 부분들이 마르거나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워 보여도 미리 잘라내는 게 완성된 후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돌려서 불필요한 지방이나 덧살을 제거해 줄 건데, 지방 위에 붙은 덧살은 나중에 질겨져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페어립 손질이 간단하게 끝났고, 다음으로는 럽을 뿌려줄게요. 럽은 2장에서 만들었던 돼지고기용 럽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시즈닝들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가벼운 게 위로 올라오고 소금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통을 뒤집어서 섞인 상태로 그대로 럽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럽 뿌리기까지 완성됐고요. 자, 이제 그릴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세팅은 1장에서 한 세팅을 그대로 사용해서 최대한 불에서 먼 쪽에 고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가 끝날 때까지 이 방향으로만 굽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이 불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이 익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시간마다 저는 이 위치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프레칭은 뭐 10분마다 20분마다 뿌리는 건 아니고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뿌려주면 충분하고요, 너무 자주 안 뿌려줘도 됩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나서 한번 그릴을 열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젓갈색으로 진짜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베큐는 온도계를 찔러서 온도 기준으로 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스페어립은 고기의 수축 상태로 뼈가 얼마나 튀어나왔냐, 뭐 한 1cm에서 2cm 정도씩 충분히 다 튀어나왔죠.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랩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랩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소스를 바로 발라도 되긴 한데 수분을 보충해 준 다음에 바르면 훨씬 더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발라줍니다. 호일에 랩핑할 때는 한 장만 했을 때는 이게 수축되면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호일을 찢으면은 이제 안에 수증기가 가둬지지 않기 때문에 열 손실도 많이 발생해서 이게 쿠킹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겹, 세 겹 정도로 좀 짱짱하게 호일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그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열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1시간 반이나 뭐 2시간 그냥 안 보고 갔을 때는 오버쿡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 점검은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호일 싼 후에 1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직 조금 덜 된 느낌이 있어서 30분 더 진행한 상태고요. 이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봤을 때 뭔가 뼈랑 살이 분리될 것 같으면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5분에서 30분 정도 레스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스팅이 끝났습니다. 자, 원래라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호일을 벗겨서 소스를 한 번 더 덧발라서 소스를 말렸다가 훈연해서 그 다음에 썰어 먹는데,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스를 덧바르지 않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육즙 넘치고 아름다운 스페어립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 건데, 이 커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위에서 뼈를 뽑아 자르면은 사실 뼈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살 방향을 보고 커팅을 하게 되면은 뼈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뒤집어서 뼈를 따라서 자르면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와우, 느낌이 완전 스무스합니다. 와, 이 진짜 육즙 넘치고 이 두툼한 살밥이 스페어립의 강점이 아닌가 합니다. 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뼈. 우와, 난 모른다. 와, 이 진짜 풍부한 훈연향과 살짝 달짝지근하면서도 후추가 마지막에 딱 잡아줘가지고 와, 진짜 미친 맛입니다. 미친 맛. 3장은 스페어립을 배워봤는데요. 2장에서 보여드린 스페어립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바베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페어립 한 입 먹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튀긴다.